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사이버 래커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이버 래커, 우리와도 이렇게 관계가 좀 있고요. 또 낯설지 않고 또 우리도 그 불편함, 또 부당함,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으면서 또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같이 하고 있죠. 자, 사이버 래커 어떤 말일까요? 온라인 상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튜버 상에서 부정적인 이슈를 다루면서 자극적으로 방송을 하는 건데요. 자, 이런 것을 이제 통틀어서 요즘에 사이버 래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 래커는 특히 이제 이 천만 먹방 유튜버인 이 찌양을 협박하고 그 다음에 갈취한 구제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작 감별사라든지 그 다음에는 또 카라큘라 또 이제 이런 채널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최근에 구제역하고 주작 감별사가 이제 구속이 되어서 또 사회적 이슈가 되었죠. 자, 이런 부정적인 이슈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이제 뭐 협박하고 갈취하고 이런 일들도 이제 같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인격 말살이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너무 자극적이다,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는 그 부정적인 접근 또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제시하면요,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너무 모욕적으로 또 명예훼손적으로 진행한다 라는 겁니다. 또는 확정되었을지라도 인권적 측면에서 또 이 어떤 인격을 다룬다는 인격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내가 공개하지 않고 밝히지 않을 것은 밝히지 않아야 되는데 마치 알 권리라는 그런 차원에서 다 공개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심한 인격 말살 또는 인권 침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부정적 내용을 다루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심을 끄는데 그것이 이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으니까 요즘에 방송을 내리는 유튜브 영상물을 내린다는 사람이 꽤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렇게 명예훼손인지도 모르고 얼씨구나 좋구나 덩달아서 어떤 부정적 사건을 가지고 터트려가지고 관심을 끌고 어그로를 끌고 조회수 그 다음에 돈벌이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구속당하는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명예훼손으로 걸릴까 싶어서 영상을 막 이제 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건 뭐냐면 드디어 명예훼손이라는 그 인식이 모욕이 명예훼손으로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 인식을 조금씩 이제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요. 가짜 뉴스는 없다입니다. 사실 가짜 뉴스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짜 뉴스는 없고 그냥 명예훼손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가짜로 어떤 뉴스를 만들어서 올리고 또 내가 가짜로 어떤 방송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럴 때 그것이 결국 이제 명예훼손으로 처리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면 가짜 뉴스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가짜 뉴스라는 말은 너무 순한 말이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이거 가짜야. 그럼 보통 우리 인식 속에 의식 속에 무슨 말이냐면 진품 명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짜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모조품. 자, 그럴 때 어떤 것을 모조품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나쁘고 악질적인 이런 것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라는 말이 너무 순하고 너무 착한 말이에요. 사실은 가짜 뉴스는 틀린 말이고요. 어떤 말이 맞을까요? 범죄 뉴스, 명예훼손 뉴스, 악질 뉴스, 막장 뉴스 이런 식으로 좀 센 말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뉴스, 범죄 뉴스, 그 다음에 악질 뉴스 이런 말로 하게 되면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 가짜 뉴스 이러니까 가짜 뉴스 해도 되나 보다, 가짜 뉴스 해도 별말 없고 가짜 뉴스 해도 통용되고 가짜 뉴스야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사람들이 덤비지 않으니까 괜찮나 보다 해가지고 가짜 뉴스가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 가짜 뉴스는
틀린 말이고요. 가짜 뉴스가 아니야. 감정적으로 말하면 악질적인 뉴스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불법, 그 다음에 범죄 뉴스다. 명예훼손 뉴스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짜 뉴스가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이든 댓글이든 이건 가짜 뉴스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 있어. 이건 모욕죄로 걸릴 수 있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이버 래커 문제로 인해서 이제 국회에 그 동의 청원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이 사이버 래커와 관련해서 이제 이 동의하는 청원 많이 이렇게 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